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상담자처럼 들어오시는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게스트. 공장부터 찍고 이러는 거야. 네. 너무 들이대는 거 같아. 저희 또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 진짜 오랜만이다. 원래 얘기도 안 하잖아. 너 카메라 끄고. 아, 목소리가 와, 거의 목욕탕 목소리인데. 죄송합니다. 늦어서. 너무 부담스럽다. 이제 다 모이셨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아, 배우세요. 선해? 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의 산부인과. 오늘 굉장히 네, 훈훈한 특집 준비해보았는데요. 어. 이름하여 남자 산부인과 의사 특집 남산 특집. 제가 전공인 때 산부인과 되게 남자 산부인과 수가 되게 많이 줄었었는데요. 선생님들 계실 때는 남자 산부인과 숫자 전공인 숫자가 많았었나요? 우리는 9명 중에 남자 6, 여자 3. 와. 12명 중에 남자 7. 와. 저희는 10명 중에 셋이었어요. 저 때는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산부인과 간다. 약간 말안 들으면 범자가 간다. 범자가 간다 이런 느낌 있네. 우리 때는 2대1이었어. 야. 저희 때도 경쟁이었어요. 4명 뽑는데 남자가 8명 왔어. 와. 저희 유튜브 라이브로 하면 의대생인데 뭐 산부인과 하고 싶은데 산부인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필드에 나가는 시기가 한참 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 전망을 보고 뭘 전망하는 자체가 그게 말 정말 평소의 현답이다. 그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야.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누구 말 듣고 하는 거 아니고. 좋아해서 하면은 뭐가 안 좋아도 전혀 후회가 남지 않고. 호황인 분야라고 자기가 잘할 거라는 보장이 어딨어? 그게 맞아. 나는 산부인과를 이렇게 막 꼬신다고 하는 사람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그거를 꼬신다고 될 것도 아니고. 저는 꼬셔서 된 케이스긴 해. 수술하는 여러 과를 둘러보고 있던 때 아마 산부인과도 수술을 하더라. 괜찮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보를 잇던데 얘가 입술을 한 거야. 맞아. 저 남자애가 산부인과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였어. 정확해. 금요일 오후니까 한 5시쯤이었나 봐. 이렇게 멍때리고 이렇게 서 옆에 기다리고 있는데 정면에 딱 나타나. 그리고 그 뒤에 그랜드 라운드가 끝나고 맞아요. 과장님 산하 처음 보시는 거야. 열리고 난 그 안에 같이 껴서 탔어. 그리고 경영이 나 소개했어. 산부인과 이지호입니다. 산부인과 하는 이지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윤보현 선생님이 과장님인데 나를 이렇게 돌려 세우시는 거야. 반가워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수첩을 꺼내셔가지고 이름 적었어요? 이름 적었어요. 그때는 되게 순수했나 봐. 그러니까 찍혔으니까 해야 된다 생각. 이제 나도 어쩔 수 없구나.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인턴 하지 않았나 그때? 뭐 뭐래? 선배가 인턴 지금 그때 안 했어. 안 했는데. 대박이다. 연락 있어. 저도 인턴 끝나고 레전트 안 하고 1년 쉰다 그랬는데 문경준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그때 총무셨거든요. 저한테 놀면 뭐 할 건데? 그래서 놀면 뭐 하니? 진짜 딱 그렇게 얘기했어. 놀면 뭐 할 건데? 그래서 해야 되나? 그때 하잖아. 건강능력이 뛰어나서 열었던 거. 결과적으로 이 우리 동네 산부인과 유튜브가 있게 한 것도 문경준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와, 유튜브.
스물 몇 개만 그래. 그럼 내가 15버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군대 바로 가셨어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이제 수련을 하면서 여자 산부인과 의사여가지고 편한 거는 조금 있긴 했거든요. 이제 여자니까 뭐 옷 갈아입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환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조금 더 쉬웠는데, 남자 산부인과 뭐 수련을 받거나 할 때, 대학병원에 계실 때 약간 힘들었던 점이랑 장점이 있으실까요? 장점은 당직실을 혼자 쓴다는 거. 사람들 적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남자 멋이 많았기 때문에. 나 때만 하더라도 부인과 수술 받는 이제 조금 어머님들은 좀 더 편안해 하시는 면이 좀 있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신뢰감을 약간 더 주는 느낌이랄까. 약간 덜 어려 보이시는 비주얼이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얼굴을 계속하잖아. 누구도 편하게 대하기 싫다. 그런 적은 있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입원 환자를 내가 이렇게 1년차 때 초음파를 보는데 환자분이 아 교수님이 봐주셔서 너무 입원할 거 너무 좋다고. 아니 외래에서는 뭐 인턴이 보는지 그랬다고. 2년차 선생님. 그건 이제 남녀간의 차이가 아니고 내 외모의 차이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꼼꼼히 오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한 하게 되니까. 아 맞아요. 그거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조심하고 환자도 조심하니까 그런 거. 이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 댓글에 보면 여자 의사들이 약간 더 과격하게 할 때가 있다. 지원할 때만 해도 이제 교수님들이 다 남자시죠. 맞아. 그래서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한 번도 안 했어요. 맞아. 지원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아 왜냐면은 저도 인턴 때 문경영 선생님 연차가 있었으니까 정말 치프 선생님들을 자주 보잖아요. 인턴 때는 너무 남자가 많은 거야. 거의 다 남자 선생님들하고만 보니까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고 여자 의사로서의 고충 중에 하나는 어리게 보잖아요. 약간 남자 선생님들한테 오빠라고 하는 환자들 없잖아요. 저희한테는 언니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언니라고 아가씨 아가씨라고 언니라고 해요. 요즘에는 좋을 것 같은데 아가씨라고 하면 환자가 진료실에서 네 언니라고 해요. 언니 그런 것도 충격이었어요. 언니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남자 선생님들한테 했더니 오빠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선생님 일반적으로 왜 제왕절개 같은거나 큰 수술 같은 거는 남자 의사가 더 잘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아, 절대 그걸 해보지 않는데 단 한 번도. 그렇죠.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잘하죠. 그렇지. 사람에 따른 거지. 그런 건 있긴 있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좀 좋다고 생각했던 적은 아기 누를 때는 조금. 아 선생님 그건 엉덩이 잘 만지는 스킬이에요. 엉덩이만 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배워 빨리. 지금 보면 선생님들 세 분이 분과가 네 분이 다 분과가 다르시잖아요. 김건우 선생님 모체테아, 그 다음에 문경영 선생님이랑 이재용 선생님은 생식내분비고, 추성희 선생님은 부인종양을 했는데, 처음에 선택하실 때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 파트를 했을 때 강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자 정했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 사망진단서보다 출생증명서가 낫겠지. 저도 진짜 별 생각 없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막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성별 내가 남자 의사라 이런 건 그쵸, 전혀 아니야.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 없지. 왜냐면 저도 여잔데 부인종양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재밌으니까 그게. 나는 맨 처음에 사실 부인종양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치프가 되니까는 1년차 때 받았던 환자들이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맞아. 아, 맞아. 진짜 딱 그때 그때 수술하면 열심히 항암치료 하시다가 3-4년차 때 다시 입원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패배감이 든다 그래요. 그런 와중에 생내분비를 봤는데 여기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좋아서 생내분비. 전 수술이 좋아서 했어요. 되게 그렇게 결정되더라고. 큰 결정을 한 게 뭐 논문 쓰듯이 연구해서 하지 않아. 맞아. 근데 저는 권정원 선생님 부인 종양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수술도 되게 좋아하고 잘 했었어요. 근데
되게 뜬금없이 뭐 채퇴한다고 네가? 근데 아니면 엔도를 할 줄 알았어요. 내분비를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호르몬을 좋아해요. 저 호르몬 너무 싫어하거든요. 자기는 호르몬 이게 너무 재밌. 대답을 해봐. 그러면 왜? 저 아 제가 그때 출산하고 애기 낳는데 그러니까 애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애기 받는 게 좋아서.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각 이제 파트를 하시면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실 때. 애기 받을 때는 그냥 막 되게 막 힘들게 이러해도 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족들 다 같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럴 때 엄청 보람스럽지. 맞지.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애를 지워라 이랬는데 나 봤더니 애 완전 건강. 생명연인 이래가지고 오는 산전조사를 많이 하시니까. 맞아. 하여튼 의사들은 다 보람 있지 않나?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잖아. 누구 도와주고 이런 거지. 등쳐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임을 하면서 생식 냉분비를 하시면서 뿌듯하셨던 적. 아유 나야 뭐 매일매일이 뿌듯하면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뿌듯하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애기집 딱 맞다. 보는 맞다, 순간 맞다 맞다. 아 맞아요. 너무 딱 결과가 바로 보이잖아. 맞아 맞아. 아, 이거는 맞아. 진짜 이렇게 막 힘들 때 기다려야 돼. 난 때는 말이야 힘들게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번 실패하시다가 이제 아. 결국에 이제 성공을 열심히 맺었을 때 정말 매일매일 부터 최강 과정이지 진짜. 나도 감사하고. 근데 매일 롤러코스터예요. 그쵸. 17번째 실패한 분이 18번째 오셨을 때 그 저는 얼마 전에 졸업하신 분이 21번째인가? 네. 근데 내 앞에 이미 한 10몇 번 하고 오셨고 예, 이렇게 하다가 진짜 얻어 걸린 거죠. 난임은 원래 임신될 때 앞에 있는 의사가 명의거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약간 감동시켰어요. 제가 이제 11, 13주에 이제 1차 검사가 있고 환별 검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럼 검사 안 해요. 그냥 어떻게든 내 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데 막 내가 그런 말은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맞아 맞아. 검사 안 함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된다. 맞아. 아, 저 옛날에 진짜 김건우 선생님이랑 촬영할 때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한다는 옵션을 우리는 줄 모르는 맞아. 것 같다고. 그거야 무조건 줘야지. 맞아. 어찌됐든 내 아이고 내가 키울 건데 뭐하러 아이면 뭐 어떨 건데 라는 얘기가 그러네. 겨울이 되면 이 과 대표 선생님들은 이제 레지던트 모집에 굉장히 이제 열을 올리실 때잖아요. 맞아요. 우리 산부인과 어필을 조금 해볼까요? 왜? 어필? 근데 나는 사실 나는 너무 좋은 거라 생각해. 나도. 아, 어떤 점에서? 너무 좋은 거라 생각해. 어떤 점에서요? 이거 좀 다 할 수 있었어? 아, 다 해볼 수 있어. 아, 그럼요. 사실 이런 매력도 있고, 이런 매력도 있고, 이런 매력도 있고. 맞아. 대신에 다 잘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긴 한데. 아, 이식하는 게 정말 예술. 짜릿해요. 배아 이식하는 게 정말. 생명을 놓치고. 약간 짜릿한 것 같아, 진짜. 그건 진짜, 진짜 멋있어. 여기는 항암제를 놓지만 나는 생명을. 아, 너무 하시네. 지금 비하하러 가신 거예요. 저희 암을 치료하지만 성극기 아니 지금 위동량은 분과별 뭐 갈등 좀 유발하는 거야 지금. 너 때문에 여기 앉아있잖아 지금. 산부인과 이주호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생각 안 해봤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틀 할 때 그 기분을 생각을 못 해봤네. 그러니까 그거 진짜 짜릿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배아 앞뒤에 이제 버블이 코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자궁이 이렇게 보여요. 자궁 이제 엔도메 자궁 내막이 보이고 또 이제 풍두스에서 자궁 꼭대기에서 한 1에서 1.5cm가 네. 가장 좋은 위치다 많이 알려줬습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딱 노력하는 그 머리 딱 들어갔을 때 짜릿함 이야 직이네 예술인 것 같아요. 이게 서비스가 막 굴복턱 그런 분들 있죠. 네. 진짜 어렵겠던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 또 해냈을 때 역시 내가 경영이야. 방금 표정 봤어. 와 장난이다. 경영이지. 장난이네. 형도 그런 거 있잖아. 잘해. 선배가 잘했지. 아 나도 이식 좀 해. 여러 앞에 내 앞에 여러 의사가 실패를 했는데. 맞아. 내가 해냈을 때. 맞아 맞아. 좋은 직업이다 우리. 묻어가는 거야? 아니, 이제... 저도 요실금 수술하고 환자가 소변 안 샌다 그러면 기분 진짜 좋아요. 수술하고 나갈 때부터 안 샌단 말이에요. 우리 짱이야, 그치? 우리 짱이야. 우리 짱이야, 씨. 짱이야, 다 덤벼.
아이고 오랜만에 또 보니까 또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요. 저희 어제 연예인들 같아. 맞아. 바람잡니 예생. 말 컸잖아 이거. 옛날에 저런 줄 알아요. 연예인들 바람잡는 거 한다. 전에 연예인 보였어요. 하루 좀 부탁드려요. 이런 거. 뭔가 순수함을 잃었어. 너무 늦었어.